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본격적인 유세 대결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0시에 부산항을 찾아서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에 청계광장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구의 반월당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시작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새벽 용산역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아무쪼록 정정당당한 승부로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길 바랍니다. 2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립 슈퍼, 립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정상 등교는 가능한지,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경상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숙희 장학관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생활 속에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뭐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양 후보 진영의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개인 간의 통화 녹음이 언론에 아주 자주 공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한 통화 녹음이 어떤 경우에는 허용되는지, 또 어느 범위에 한해서 공개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통화 녹음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사실 뭐 애매한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 예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유행한 뭐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네,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 그리고 녹음된 대화를 공개하는 게 어느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어떠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지는 정말 그때그때 달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익숙한 사안인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아, 초원복집 사건. 뭐 이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남이가 이거잖아요. 그 유명한 네, 초원복집 사건. 네네. 자, 우선 그러면 초원복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초원복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인데요. 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 맞붙었던 1992년에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제 12월 11일이었죠. 부산에 예. 있는 초원복국집에서 예. 전직 법무부 장관 및 현직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부산교육감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서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관건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화 내용 중에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하면 영도 다리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야 해 등의 공작 내용도 있는데요. 아, 공작 내용도. 예, 이것을 이제 당시 정주영 후보로 낸 통일민주당 관계자들이 초원복국집에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를 몰래 녹음을 했고 네. 이를 선거 사흘 앞둔 12월 15일에 통일국민당이 언론에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아, 당시 사건의 요지입니다. 예, 통일국민당 후보였죠. 정주영 후보가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네. 폭로를 한 거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힘 좀 쓴다 하는 기관장들 다 모였군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뭐 전직 법무장관의 현직 부산시장, 부산지검장의 부산경찰청장, 교육감까지 다 예, 모여서 이제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고 또 뭐 일부는 또 공작 정치까지 이런 대화가 나눈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걸 이제 통일국민당 관계자가 이제 몰래 도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청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일반에 공개했다 이 말씀인데. 네네. 자, 그 후에 형사처벌은 어떻게 받았나요? 예, 이게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인데요. 예. 그 요즘 같으면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네. 아, 그런데 당시에 통신보호비밀법은 이제 1992년이죠. 당시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1994년에 처음에 시행되어서 그래서 녹음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래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서 문제가 될 만도 한데 무슨 연유인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에 관련해서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면 안 될 때였죠. 법이 있었죠, 관련법이? 그렇죠. 헌법상도 의무였고 한데 뭐 좀 약간 스토리가 깁니다만은 예, 그거는 다음에 좀 시간이 될 때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예. 뭐 좀 덧붙여 말씀 올릴 것은 이때 참석한 사람이 그 유명한 김기춘이었는데요. 9.1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컴백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정정식 부산지검장은 2년 뒤에 헌법재판관으로 갔고 박일용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되었고 그런데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일어난 일이라서 뭐랄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영전했군요. 취임 후에. 대통령 예, 그렇게 취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신기하게도 이제 그 식당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간 예,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됐는데요. 주거침입죄요? 네네, 그게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예, 맞습니다. 주거침입죄란 것이 원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인데요. 예. 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 영업시간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고개를 갸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대법원은 도청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식당 주인이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다라고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주거권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주거 진입을 허용치 않았을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뭐 당시 이제 여론도 그렇고 현재 상당수 학설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뜻 들어서는요. 예.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니까 이 재판은 예, 정권의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예, 알아서 눈치 보기 재판을 했거나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 본 건가요? 잘 모르죠.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했는지는 누구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다만 뭐 그런 좀 부적절한 논의를 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네요. 영전하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이래저래 뭐 그 녹음한 걸 처벌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이거라도 걸어서 했지 않나 이런 뭐 세간의 추측은 있는 그러니까 건 사실입니다. 이 초원 복국집 사건이 초원 복집 예, 사건이 지금 같아서는 이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거죠. 이 정도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면. 근데 그 당시에는 예, 이게 예, 보호법이 없으니까. 예.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했군요. 아, 예.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좀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여기 예, 잠깐만 옆길로 세면요. 예, 예. 그 약간 결은 다르지만 주거침입 관련해서 최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 불륜 목적으로 배우자 있는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 그 예전엔 이것도 주거침입이 되었습니다. 아, 그 예, 공동주거권자인 배우자의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당연히 안 받았죠, 허락을. 예, 예, 훈련한 데가 어떻게 배우자 허락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 주거침입이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 예전 그 복국집 사건 주거침입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결은 약간 다른데, 하여튼 현재는 이제 배우자 허락 없이 들어가도 나머지 1인인 배우자 허락이 있었다면 설사 불륜 목적이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아, 이런 판례가 최근에 나온 거군요. 예,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예,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좀 논란이 많은 상황. 아, 그러니까 불륜 목적이라도 그 부부 중에 한 명의 허락이 있다면 그 불륜 당사자겠죠? 당사자 허락이 그렇죠. 있다면 그 불륜 예, 당사자 배우자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주거침입죄가 예, 성립이 안 된다.
예, 요게 최근 판례입니다. 그 주거 침입죄 성립 안 되면 뭐 다른 죄라도 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도덕적으로 이게, 이거 좀 그런데. 예, 네. 참 이게 법도 현실이라고 예전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는데. 아, 예. 간통죄란 게 이제 그 간음행위 일을 해야 성립되는 거 증거가 부족할 때 네.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이렇게 좀 해지 않나 이런 추측이 있는데 네. 현재는 뭐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고 주거 침입죄도 현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뭐 사실상 불륜하러 들어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렸다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아 이렇게 뭐 주거 침입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옆길로 잠깐 세셔서 또 깨알 상식까지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론 다시 들어가서요. 네네. 우리가 왜 전화 또 요즘 뭐 다 스마트폰 그 통화 녹음 기능이 네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개인 간에 전화 녹음할 때 이 녹음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벌 대상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간의 통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녹음 자체는 네. 예,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은 개인 간의 대화에 국한합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의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포함된 우리 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한 1인이 그 회의 중에 오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예? 회의상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포함된 이제 대화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전화 하다가 내가 녹음해버리면 이것은 통신보호비밀법 그 위반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래서 다시 초음 복국 사건을 돌아가 보면, 예. 이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를 나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처벌받는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대화 당사자 아니고 제3자가 녹음한 거니까 이거 처벌받는 거고. 예, 그 종종 이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녹음기를 집에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아. 이 또한 통신보호비밀법에 처벌받으면 물론입니다. 아,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거. 예예. 예. 아 이거는 처벌 대상이군요 또. 예, 이거 처벌 대상이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거, 뭐 예를 들어 예. 증거 수집 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 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도 장면을 멀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집 거실에 놔둔다든지 예. 부인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놔둔다든지 아, 녹음기? 예. 이런 거는 이제 처벌받고 이 형벌이 좀 셉니다. 벌금형이 없고 해서 아, 형벌이 세요 또. 예, 형벌이 벌금형이 규정되어 이제 바로 징역형 또는 병렬이 받기 때문에요. 아, 예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당사자인 통화, 네. 대화, 회의 녹음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녹음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내가 당사자가 아닌 통화나 대화나 회의를 녹음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당사자들 간의 통화. 안영진 변호사랑 저랑 이제 대화하는 거 지금 제가 녹음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예. 건 괜찮다. 나나 안영진 변호사는 괜찮다. 그런데 예, 이거는 허락을 예. 허락 여부를 떠나서 없어도 뭐 몰래 녹음하고 또 뭐 그 사람이 녹음한 기분 나빠하더라도 예.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란 아니다. 근데 제3자가 이걸 몰래 엿들으면서 뭐 도청 장치를 예. 한다든지 그래서 녹음한다. 그렇죠. 이거는 형사처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예. 녹음 당한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나쁘죠. 예, 나쁘죠. 아무리 지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은 대상은 아니지만 예. 이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 앞으로 좀 실무학계가 좀 밝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군요. 기분 나쁜 사람 측에서 녹음을 예, 당한 측에서. 예,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좀 보는 견해가 있는데 아. 위자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럼 하나 마다한 네. 그런 소송이 되겠군요. 이런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녹음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확실히 배웠는데 혹시 이거를 공개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공개할 경우에 또 처벌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녹음하는 행위하고 그 녹음을 공개하는 행위는 별개인데요. 법적으로. 네. 우리나라 경우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이제 공개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통화 당시에 상대방이 이제 자기에게 부끄럽거나 이제 불리한 사실을 말했고 이것이 진실인 경우에도 이제 녹음한 사람이 망신줄 목적으로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예. 예.
다만 이제 진실인 사실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예. 사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무엇이 아닌지 그 구분이 많이 애매합니다. 또 재판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진실 적시인 경우에도 아예 명예훼손죄가 아니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애매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네요. 현행법상 설사 녹음한 사실이 진실의 경우에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공개하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한창 뭐 김건희 씨, 김혜경 씨 녹취 공개 이거 있잖아요, 이 사건. 네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공익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모 후보의 예. 상욕 사건도 그렇고, 예, 예. 이게 몰래 녹음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건 합법인데, 예. 그걸 공개했는데, 명예훼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중론이 모아진 이유는 이게 바로 이제 대선 앞에 후보 검증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 때문입니다. 예, 예. 예. 그냥 그런 대선 후보가 아니라 개인인데 그런 걸 공개했다. 이러면 처벌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공익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꼭 좀 기억해 두실 거는 명예훼손죄란 게 뭐 여러 사람한테 꼭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한 사람한테 공개해도 이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도 이것을 공표하거나 설사 타인 1인에게 이야기할 경우에도 명예훼손하는 사실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예. 공개 범위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특히나 선거철인 요즘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화 녹음하는 거 네네. 통화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건 죄가 아니다는 거 확실히 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네. 그거 이제 공개 여부는 또 다른 거예요. 이 공개할 때 공익성이 있는지 공익성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공익성이 네. 없으면 죄가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늘? 예, 그 정도 정리하시고 일단 그 구체적인 행동할 때는 다시 말씀 올리지만 변호사 상의해야 된다. 아, 예.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새학기 학교는 정상 등교가 가능할까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숙희 장학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숙희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정 담당 이숙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곧 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기승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님들 우려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월 새학기 등교 수업이 가능한가요? 네,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정상 등교의 원칙 하에서 지역별, 학교별 코로나 확산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서 네.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일단 정상 등교한다는 거. 네. 경북교육청에서는 지난 9일이었죠. 지난주에 2022년 새학년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네.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학교 내 방역 강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또한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 항원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하고요. 예. 현장 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예. 그리고 방역인력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에 총 306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학사 운영의 경우에는 학교별 학사 운영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 유형은 정상 교육 활동에 해당하며 두 번째 유형은 전체 등교를 하면서 교육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예. 세 번째 유형은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번 정상 교육 활동으로 시작해서 확진자 네. 추이에 따라서 2번, 3번, 4번으로 가겠다. 학교별로 네. 대응 방침을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네. 아, 이제 곧 새학기 시작되는데 학교 방역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우선 학교 내 방역 강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조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북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방역 물품비 30억 원, 방역 소독비 6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 그리고 학교의 요구가 강력한 방역 인력 7,140명에 217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2월부터 선별 진료소 PCR 검사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 검사 키트를 구매하여 배포할 예정이고요. 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PCR 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예.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PCR 검사소까지 이렇게 계획을 네. 잘 짜놓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교사도 네.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네.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의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이제는 학교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각 학교에서는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등을 접촉자로 분류하게 되고요. 예예.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7일간 신속 항원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여서 각각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접촉자로 분류가 된 학생은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신속 항원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는 걸로 그쵸? 이렇게 계획을 네. 세우고 계시고 네. 예를 들어 한 반에 어떤 학생이 확진자가 나왔다. 네.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확진자는 당연히 이제 자가격리 되는 거고요. 네. 그 한 반에 학생 20명, 나머지 20명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밀접 예. 접촉한 이 학생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7일간 3회 검사 실시는 기본인데요. 예. 이제 학생이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이제 음성일 경우에 등교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네. 아, 백신을 맞은 학생과 안 맞은 학생도 분류해서 대처를 또 네. 하게 되는군요. 네. 3차 접종까지 다 마쳤으면은 등교할 수 있는 방안. 네, 그렇게 네. 네, 그쪽 방향을 생각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듯이 학사 운영 유형이 이제 첫 번째 1번으로 정상 교육 활동부터 해서 두 번째는 전체 등교하면서 교육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세 번째는 일부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하고 네 번째는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하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등교 중지와 원격 수업이 실시되는 건가요? 네네. 학교에서 학사 운영 유형을 결정할 때 저희들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일 때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이 15%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확진 비율이 3%. 네. 등교 중지. 그러니까 등교 중지는 확진자와 격리자 합해서 등교 네, 중지한 학생의 비율이 15%를 기준으로 한다. 예. 네네네.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이 2, 3, 4 형태로 이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학교의 여건과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학교 급별, 학년별, 학교 규모별로 가감하여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경북교육청에서는 큰 지침만 내려놓으신 거군요. 기준만 그쵸. 이렇게 내려놓고 네.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뭐 밀집도가 높은 학교는 좀 강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방역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예예. 학교 단위의 전면 원격 수업을 전환하는 것은 예예. 학교별로 좀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학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말해서 되도록이면 전면 원격 수업은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학습권 보장과 그렇죠. 이제 학습 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원격 수업이 만약에 이제 진행될 경우에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을 테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을 테고 이런 아이들은 좀 돌보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전교생 등교 수업이거나 초등학교 1, 2학년 등교 수업일 경우는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일부 학년이 원격 수업이거나 전교생이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할 경우에는 네.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긴급 돌봄 교실이면 학생들은 학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희망에 따라서 학교에서 희망이. 돌봄 교실이 학생들. 가능하도록 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예. 이제 긴급 돌봄 교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도 하고 뭐 네. 아이들 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요. 네네네. 예,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만일의 경우 돌봄교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었을 때는 네. 가정과 연계한 돌봄 활용을 할 예정인데요. 아. 즉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꾸러미를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그리고 지역 돌봄 기관을 안내하는 등으로 이렇게 안내하여서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네.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이것도 네. 좀 여의치가 않다 하면은 가정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예, 네. 그렇게 1차, 2차 이런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자, 뭐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이렇게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 학습 결손이 뭐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조금이라도 더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확진과 자가 격리에 따라서 개인 단위로 등교 중지 학생이 대규모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대체 학습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학교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대체 학습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예. 우선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등교 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격 교육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서 온라인 콘텐츠 및 재택 학습용 과제를 당일 제공하여서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온 학교, 중학교는 온 중학교가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북교육청에서는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하고 다 하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학부모나 각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짜 너무 빨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걱정과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과 방역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새 학교 등교를 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따뜻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 계속해 주시고요. 새 학기 학사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숙희 장학관과 함께했습니다. 장학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시사 따라잡기.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도 대선 얘기부터 시작을 하지요. 예. 어제 그제 대선 후보자들 후보 등록 마쳤고요.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예. 오늘 어떻습니까? 뭐 움직임들 후보, 총 후보 등록한 사람이 14명이나 되네요. 14명이나 되죠. 예. 14명의 투표용지가 한 27cm 된다고 하던데 예. 이렇게 많습니까 후보가? 그뭐 일단은 공식 기탁금 3억 원을 내고 움직이는 후보 모두 14명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14명의 대선 후보들이 선거 전날에 3월 8일까지 22일간의 선거운동을 전국을 돌면서 나서게 됩니다. 예. 일단 주요 후보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습니다. 예예. 영시를 기해서 부산항을 방문했고요. 수출은항 선박 근무자들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동성로 오후에는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서 유세를 한다라고 하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에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진행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이동해서 은흥정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경부선 종착지인 부산에서 오늘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고 예.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22일 동안 정말 뜨거운 열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뭐 출근할 때 보니까 거리 곳곳에 아주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시작됐구나. 드디어 공식 선거운동이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나저나 지금 대선 일정에서 이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하자 선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선호도와 적합도가 들어간 뭐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통큰 결단을 하자
이거 사실상 뭐 양보를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죠, 지금? 그렇죠. 양보를 네.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국민의힘 측이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최진석 선대위 상임위 선대위원장이 뭐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예예. 이제 선대위원장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분들 언사를 보면 단일화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인지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 무산을 공식 선언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도 네. 물론 공식 선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이번 대선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안 후보 측이 제안한 국민 경선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섭섭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 예. 국정 운영까지 고려하지 않은 단일화를 하면 여전히 권력 나누기에 빠지게 되니까 권력 연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의 성격을 만들어내야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국민 경선 야권 단일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과연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워낙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글쎄요. 지금 보도되는 내용 말고요. 정말 그 예.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예. 어느 쪽이 좀 여유가 있는 겁니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여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오늘 김종인 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이제 이제는 자유로운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야기하기를 현재 단일화하려면은 이거는 안철수 후보 측 요구대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안 움직여지는 거 보니까 예. 윤석열 후보 독자적으로 당선이 자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건 김종인 그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 뭐 이 상황에서.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어야 하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인데 예. 예, 이렇게 된다면 단일화가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선 그런 결과가 많잖아요. 비교적. 예. 예. 그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만 성공한다면 좀 더 확실한 그 위치를 점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요구한 그 여론조사로 하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도가 차이가 많은데 안철수 후보와 근데 이제 네, 이게 그 단일화 예. 이제 그 다자 구도에선 윤석열 후보가 월등하게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네 배 다섯 배 되니까요. 예, 네 배 다섯 배 되니까 그런데 예. 야권 후보 적합도를 두고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론조사에서. 예예. 물론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예. 그러다 보니까 다자구도로 그냥 갔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이제 후보 단일화 됐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그 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다 가겠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가다가 안철수 후보에서 빠져서 예.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벌써부터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늦은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투표용지 인쇄가 27일인가요? 27일. 예, 27일이죠. 예. 그때 전까지 하는 게 아무래도 그래야 그 투표 인쇄할 때 예. 사퇴라고 이렇게 쓸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은 단일화 되더라도 투표용지에 이름은 다 오르긴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식선거운동 등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름은 예. 오릅니다. 이름은 오르고 27일 이전에 단일화되면 거기 사퇴라는 표시가 들어가고 사퇴가 표시되고 예. 그 이후에 단일화되면 그 이후에는 뭐 그거 없이 그냥 인쇄용지 그렇죠. 그냥 나가는데 예. 아, 단일화 된다면 뭐 투표일 전날에도 단일화 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오늘 뭐 등장했다는 소식이 있나 봐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니까 예, 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참 특이한 것이 배우자들 관련돼서 구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민정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한 이후에 공식 청사에 나서지 않았는데, 예. 오늘 나설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부분 이제 그 김혜경 씨 관련돼서는 공개 유세에 나서기 쉽지 않고 나서더라도 별도 일정을 따로 잡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이제 김건희 씨 근황을 다룬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보도가? 오늘 예. 예, 윤석열 후보 함께 그 김장환 그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비공개로 만났다. 네. 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공개 행보에 나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천천히 문화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조언이 많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 쪽인 이제 전문 분야를 살려서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이 뭐 전시 기획 사업을 하면서 개신교, 뭐 천주교, 불교계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계속 예, 지난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해왔다라고 하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예, 예.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 국민당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아, 예, 예.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울먹울먹 했습니다. 예. 지금 기저질환이 안 그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폐질환이 있었다고 예,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해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하는 대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겠지만 복귀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나저나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울먹울먹한 것 같은데. 여기서 예. 더 말씀드리는 건 선거 여기 이제 방송에서 좀 좀 예. 아, 부탁드립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집권 시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주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사과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또 발언을 했나 보네요. 지켜보고 있다? 예. 예, 이런 발언.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것과 관련돼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예예. 또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별도 투표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이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평가를 했고 예예. 이렇게 관리하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후보에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발언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와대 관계 핵심 관계자들이 예, 그러니까 윤 후보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 예전에 10일 날 대통령은 하신 말씀하셨고 예. 윤 후보 측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공약한 것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이 넘어간 것이 청와대는 다 이야기할 거 없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상황에 이것이 직접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그 러시아 네. 그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 예상일로 뭐 16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예. 참 이상하게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을 미국에서 던지고 예. 미국이 파병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라고 토니 블링컨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예예. 마치 무슨 미국이 전쟁을 원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아하,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오.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림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5일 그러니까 침공 예상 시점 전날인 15일 네.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나토 지도자들과 만나서 관련 대책을 숙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러시아에서는 네.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협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외신 보도에 비추어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는 외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네. 이야기하고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독일의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예. 지금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나고 또 조만간에 또 다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날 것 같이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여기에 일단은 뭐 불미스럽게 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원유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기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에너지 시장 물론이 곡물 시장까지 완전히 파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아주 위기의 시간이 점차 닥쳐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외신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러시아보다는 미국 측에서 좀 갈등을 좀 예, 부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듯한, 미국이 조장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장까지는 아니어도 위기감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군요. 밖에서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에너지 시장, 곡물 시장 휘청거리고 있고 전 세계 주식 시장도 그렇지 않아도 예. 좋지 않았는데 더 지금 폭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예. 이러다가 뭐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설마. 예, 그렇게 가면 그렇죠. 안 되죠.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